앵콜을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뻐요? 갈수록 이뻐요? 이제 방송을 많이 하고 카메라 마사지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뻐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거울을 보면 조금 이제 촌티를 조금 벗고 조금 연예인 쪽으로 슬슬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면서 그래도 이게 TV에는 그래도 빵빵하게 나오고 댓글을 보면은 내가 상처를 받아요. 찐빵 같다고 그러고 막 얼굴에 보톡스 맞았냐고 그러고 보톡스도 안 맞고 좀 찐빵 같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복스럽다고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그 맛을 살아요. 부잣집 맏며느리깡 같다. 복덩이 같다. 복스럽게 생겼다. 제가 이런 말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요즘 스케줄이 또 많다 보니까 피곤해서 좀 붓는 경우가 있어요. 보톡스 안 맞았고요. 네, 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직도 젖살이 안 빠져갖고 저한테 젖살이 언제 빠지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엄마 보면 평생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이게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넣었는데 너는 복이라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신곡도 또 발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신곡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는 또 가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니까 메들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단점이 하나 있네요. 이놈의 모기 새끼들이 가서 내 다리 속으로 들어와갖고 모기가 막 종아리를 물어 쌌는데 깜짝깜짝 놀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모기가 무니까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메들리 즐겨주실 거죠? 메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불러주시면 또 달리 올게요. 내년에 또 뵙기를 인사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그냥 불러주기가 너무 아쉬운데 우리 송가희 씨, 제가 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보나 몰라요, 우리 송가희 씨. 네, 네. 정말 근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시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좀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 근데 정말 예쁘세요. 아,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가희 씨, 예, 제가 사실 목 상태를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항상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가희 씨 앵콜곡 한번 부탁을 드려도 좀 될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 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노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안 드시고 네. 네가 하나 더 하고 가라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야, 마음씨도 그러면 제가 앵콜곡으로 한 곡 더 하고 갈 텐데 진달이랑 한번 해도 될까요? 반주 없이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달이랑 하기 전에 추임새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하면 얼씨구 잘 해주시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그렇지. 땡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진달이랑 할 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힘차게 크게 해주시면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진달이랑 가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지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울다 가세 울다 나가세 저자리 떴다지 울다 나가세 다같이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만나보니
트로트여신 우리 송가인 씨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야. 옆에서 정말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근데 정말 송가인 씨.